주요 뉴스입니다.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민주당은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의대 증원 2천 명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으로 의사가 없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조금 전 끝난 러시아 대선 출구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이 88%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사실상 5선이 확실시되며 오는 2030년까지 집권을 연장하게 됩니다. 어제 저녁 전남 고창 답양 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. 충북 괴산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나 차고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전소됐습니다. 오늘 아침은 막바지 꽃샘추위로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. 동쪽 지역엔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